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업종 대표주들 체크하다가, 아주 세세한 기법들, 목표치 산정. 자, 이렇게 목표치 산정.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중요하다. 닥터케이 기법은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의 형님들한테 고슬고슬 밥 씻고 있을 때 숟가락 탁 꼽는 숟가락 기법 사용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추세가 좋은 종목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GS건설과 현대건설 비교 분석해보면 추세가 이것이 월등하게 좋고 고점을 더 갱신하면서 높여나갔기 때문에 밀릴 때도 비교적 지지권에서 잘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고점대가 이렇게 보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유지 못하고 다시 대밀려버리고 여기 과정을 봤을 때도 등락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GS건설이 더 좋았기 때문에 GS건설을 현대건설 이후로는 이제 GS건설로 접근하려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건설주 삼성 엔지니어링 아까 봤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관심 있습니다. 자, 시장 흔들리면서 밑으로 더 처지게 되면 17,000원권 정도 와도 이것은 1순위로 건설 개통으로 1순위로 접근할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제법 있어요. 그죠?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강하게 했거든요. 시장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거니까 한번 툭 하고 더 처지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화요일이나 다음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음주 일단 하락 출발 예상이 어느정도 되는데 자 미국 시장 막 혼조세 있고 아까 앞전 시간 잠깐 복습하자면 우리나라 야간선물 야간옵션장에서 지금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하락 출발 예상이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에서 예측을 하자면 자 개인들이 미국장 흔들릴 거다 싶어서 선물이나 풋옵션 쪽으로 밑으로 세게 밀리면 안 빠지려고 좀 버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선물을 매도한다든지 현물 매도폭이 늘어난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하루 양봉 세웠다고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자, 못 먹었다고 아쉬워할 때 아니라고요. 충분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행히 환율이 고점대에서 확 밀렸어요. 이거는 다행입니다. 그죠? 그리고 밑으로 더 처지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 체크해야 되느냐? 중국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중국이 상승세 계속 유지하면 다행이고요. 또 막 흔들흔들하면 상당히 우리나라 같이 연동될 거다. 또 뭐 봐야 된다? 장중에 해외 선물, 미국 다우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수시로 10분이든 20분이든 상관 그 사이로 자꾸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추석 체크와 함께 아시겠다. 그렇게 체크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계속해서 그럼 또 진행합니다. 소중한 사람님 반갑고요. 요새 처음 뵙는 분들 좀 계십니다. 달님도 야간 방송 좀 기다린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앞부분에 또 새로 뵙는 분 계시던데 최근에 좀 보이는 분 계세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공부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채팅방도 초대합니다.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할 겁니다. 좀 쉽게 쉽게 오시라 했더니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서 좀 타이트하게 할 겁니다. 공부 댓글 어떻게 남기는지 몰라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자면요. 핸드폰을 세로로, 만약 핸드폰을 보신다면 하단에 보시면 다른 동영상, 세로로 봤을 때 다른 동영상 있을 겁니다. 그거를 위로 쭉쭉쭉쭉 올린 맨 밑으로 내려가요. 그곳에다가 반드시 공부했으면 뭐 공부했다 이렇게 남기십시오. 아니면 뭐 봤다는 표라도 남겨가십시오. 그래야 제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남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식 방송, 유튜브 방송 중에 우리 닥터K의 방송 밑에 댓글처럼 고급스럽게 달려있는 방송 잘 없다. 저는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이야, 놀랬어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애정을 갖고 열심히 저도 서포트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 방송 한번 하죠. 1박 2일 강연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3일, 11월 4일인데요. 대부도에서 강연에 개최합니다. 럭셔리 펜션 블루스카이 통째로 빌려서 1박 2일 강연에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방송 공부 하기 좋게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는 오후 9시 하는 거고요. 종목 분석 그리고 셀트렌 삼행지 방송, 오늘의 주식 시험,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이걸 맨 먼저 보십시오. 핵심 액기스만 딱 넣어놨으니까요. 폴더를 딱 만들어놨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주식 기초 강의 1회부터 차근차근 보시다가 주식의 용어 사전과 같이 만들어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목표치 설정 뭔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피보나치 이야기하던데 뭐지 하면 닥터K 방송 중에 가장 좀 인기 좋은 게 피보나치 방송이에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요약 중간중간에 요약 한 번씩 해놓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요약도 중간중간에 해나가니까 주식 기초를 다지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 순서도 신경 써서 생각했다. 시간도 한 10분 분량으로 중간에 끊김없이 짜투리 시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공부할 글이 못 찾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 저 공부해보시라. 자, 말씀드립니다. 닥터K TV 공지에 들어가시면 자 11월 3일 4일 안내 해놨습니다. 자, 대부도에서 하고요. 1박 2일인데 강연에 알차게 준비해놨고요. 닥터K가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노래 불러드리면서 여러분들 바베큐 파티 고기도 좀 구워먹고요. 새우 뭐 조개 이런거 사와서 바베큐 파티 할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즐기시고요. 와인 한잔하면서 즐기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적한 가을 야외에서 라이브 바에 온 듯한 느낌으로 노래도 선물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15만원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50만 넘게 주고 갔어요. 1박 2일. 여러분들도 대략 아실 겁니다. 펜션에서 하루 자고 먹을 거 먹고 식사 제공하고 하는데, 그리고 노래 부르고 뭐 파티하는데, 그죠? 파티를 해서 꼭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만 15만원이면 제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용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저렴하고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한 몇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있으신 분은 밑에 댓글 남기시고요.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참고를 하십시오. 자, 삼성물산 저점권이긴 한데 별로입니다. 그냥 별로다 하는 거는 이렇게 추세가 하락 추세인 거는 그냥 바로 그냥 별로다 이럽니다. 이거 비슷한 게 뭡니까? 지금 현재 현대 건설이 이 모양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밑에 있긴 있습니다만, 그죠?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게 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죠? 올라가면 여기 튕겨 내려와요. 보십시오. 여기 전부 저항이에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물론 개인의 성향을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주식이라는 건 확률 게임인데 확률이 낮다고요. 잘 가기가. 여기서 이까지 먹겠다 하는 거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우상향하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12만 여기가 깨지면 안 된 자리인데 깨졌기 때문에 올라가도 여기에 첫 번째 저항 이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마셔라. LGU 플러스 우리 병희님이 몰빵 때려가지고 다행히 수익 났는데 몰빵 때리지 마세요. 다음에 간다 그랬어요. 이것도 여기 사서 통신주 턴하면 업종 별 순환매 분명히 한번 들어온다. 플러스 내고 나왔어요. 그런 걸 잘 맞춘다고요. 닥터케이가 업종 별 순환매 업종 내에서 순환매 닥터케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간다고 고집했던 이유도 있다고요. 여기 인근에서 왜 아니 이럴 때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9월달 정도 딱 보시면 돼요. 못 갔죠? 근데 셀트리온 갔어요. 보면 셀트리온하고 여기 밑에 있는 종목들 갔어요. 9월달 한번 볼까요? 갔지 않습니까? 그죠? 갔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애들 막 날라갔어. 신라젠 그 다음에 HLB 이런 애들 9월달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 내에도 순환매로 들어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반드시 한번 타임 나온다 해서 퍼펙트하게 55만원까지도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퍼펙트하게 매매했습니다. 풀빵 들어간 인원들 29살짜리 두 명이 풀빵 지를래? 질러 풀빵으로 먹었어요. 풀빵으로 야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들어갔는데 깨지는 건 가볍게 깨져 놓습니다. 그거 욕심 부리고 미련 부리고 손절 안 하고 안 버틴다고요. 그죠? 그렇게 한 게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 타자로 들어갔던 종목들 여기 위에 있는데 현대차는 이제 안 끼워줍니다. 왜? 여기를 너무 강하게 깼기 때문에 추세가 꺾인 걸 알고 하던 종목에서 이제 제외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아 셀트리온 좋다 이겁니다. 왜 무조건 이거만 고집하냐 말이죠. 중장기로 사고 끊어내고 다시 타이밍 나올 때까지 다른 종목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쉬어버리시든지 다른 종목은 잘 모르고 못하겠다 이 종목만 하겠다 싶으시면 쉬어버리시라니까요. 쉬어 올라갔다 눌려줄 때까지 그죠? 그게 낫지. 그냥 들고 있으면서 이거 다 두드려 맞으면서 마음고생한 게 뭐가 좋습니까? 그죠? 하루 올랐다고 싫어야나 누르고 빠질 때 조용해. 실어 잘 안 나와요. 빠질 때 뭐 안 털렸으니까 하루 올라간다고요. 싫어요. 갑자기 막 세 개씩 나오고 이래. 아 이거 내 참 웃겨서 말이 안 나와요. 누르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너무 초딩 같은 생각하고 있어서. SK텔레콤이 먼저 시동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 플러스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업종 내 순환매라고요. 그죠? 별로 많이 못 갔지 않습니까? 근데 SK텔레콤이 먼저 스타트 끊었다고 그러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따라갔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3번 업종 내 순환매 이런 거 잘 캐치해내면 된다고요. 닥터K가 밀어붙이는데 이유는 다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겐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통신주에 대해서는 LGU 플러스하고 SK텔레콤이 관심이 있거든요. LGU 플러스가 강력한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그 시장이 폭락하는데 그냥 박수권 아닙니까? 단기 박수권. 그쵸? 그만큼 좋은 종목이란 겁니다. 흔들림 없어요. 뭐 밑으로 쳐졌습니까? 여기 전고점 돌파되면 뭐라고요? 지지라고요. 지지.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이거 돌파되면 뭐라고요? 지지된다. 지지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서 밑에 쳐져도 산다 그랬습니다. 그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기법이에요. 그 기법. 자주 쓰는 기법입니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건 분할 매수입니다. 우상향으로 끝내주게 가는 애들은 팍 쳐지면 한번 리바운드 나온다고요. 그래서 20일에 들어간 것도 잘못된 거 아니고요. 쳐져도 여기서 주가하면 올라가서 수익 내고 나온다고요. 하락하는 거 아닙니다. 우상향 끝내주게 하는 놈을 그렇게 한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물타기입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지금은 생각이 SK텔레콤도 지금 관심이 아주 있습니다.
바로 고점 올라가면 뭐 따라갈기는 부담스러워요. 그거는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잘못하면 올라간 척하다 밀려버리면서 빠지면 마음고생합니다. 안전하게 눌려줄 때 27만 5천 원 정도 딱 적당히 눌려주고, 어떻게? 적당히 설설설 눌려주고 다시 올라서는 양봉 딱 나오면 무슨 어디 산다? 양봉입니다. 음봉 아니에요. 양봉에 딱 나오면 이평선도 딱 이렇게 지지되는 권역이기 때문에 딱 서면 SK텔레콤도 관심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관심 있어요. 외국인 사네. 그죠? 땡큐. 이거는 복 많은 김여사님이 여기 인근부터 접근하기 막 시작하면서 제법 트레이딩 많이 해서 여기 인근에서 팔아먹고 막 그랬을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평선 3개 돌파하면 60일까지 돌파하면 괜찮다 했으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뭐 할만했다 했을 겁니다. 왜 샀냐고 난리 안 쳤을 겁니다. 잘 먹어냈어요. 김여사님도 얼마나 많이 늘은 줄 알아요? 주식 진짜 많이 늘었어요. KT는 좀 후발주자입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돌파는 해냈지만 겨우 따라가는 정도지 주도주 아니라고요. 뭘 해야 된다? 1등, 2등 해야 된다고요. 이 3개 중에 3등이라고요. 안 합니다. 1등하고 친하세요. 아시겠죠? 1등하고 친해야 돼요. 돌았을 때도 대번에 돌았었잖아요. 그죠? SK텔레콤도 관심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 해보죠. 매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냐. SK텔레콤 28만 2천이니까 많이 올랐죠. 그죠? 20년 전에 샀던 사람들 한번 이야기 해드려볼게요. 20년 전에 샀던 사람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우량주 무조건 들고 간다고 중장기가 뭐 최고라고요. 천만의 말씀. 20년 전에 샀으면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그죠? 50만 7천원이었어요. 착살난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기서 1억 샀다 칩시다. 반토막 나가지고 이제 한 5천만, 6천만 돼가는데 4천만 원 날린 게 아니라 4억 날린 거 같다고요. 1억짜리 여기 1999년도에 1억이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지금 그 1억이 아파트 하나 샀으면 지금 얼마가 돼 있겠습니까? 20억도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합시다. 10억 됐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6천만원이니까 4천만원 이런 게 아니라 9억 4천 날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닥터케이가 꼭대기 사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다고요. 여기서 암만 좋은 종목 핸드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SK텔레콤 막 날라갔는데 꼭대기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처지는데 아 괜찮아 우량주니까 가겠지. 안 갑니다. 안 갔습니다. 아직도 20년 동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뭐라고요? 셀트리온 좋은 종목 맞겠죠. 37만원 이런데 사가 물려가지고 안 팔고 끝까지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 그거 확신만 있으면 집 팔아가지고 그냥 달새방 들어가가지고 사놓겠다. 그렇게 확신 있으면. 틀렸습니까? 암만 좋은 종목도 꼭대기 사면 안 된다고요. 밑으로 이게 진짜 갈림길입니다. 중요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딱 서면서 25만원대 지지권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셀트리온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기 때문에 강한 반등으로 25만원은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누가? 연기금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체크 잘 안 해요. 사실 해봤자입니다. 솔직히. 그죠? 그럼 걔들이 계속 사면 안 던질 겁니까? 저는 모든 거를 지표를 가볍게 봅니다. 오로지 추세와 지지와 장에 집중을 한다고요. 아니 연기금이 사면 그러면 여기서 축 처지면 안 팔 거냐 말이죠. 아무리 임상 통과를 하고 뭐 앞으로 뭐 매출이 늘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해본들 그러면 이렇게 빠지면 안 던질 겁니까? 여기서 빠졌는데 이렇게 들어 올려서 다행이지 추가로 밑으로 쭉 빠지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쭉 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시그널에 집중하시라고요. 던지고 나니까 올라갔다고 마음 아픈 분 계시죠? 물론. 아니요. 안 던졌는데 안 올라가고 밑으로 추가로 아까처럼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잘 이해하시고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셀트리온이 물려있다. 얼마에 물려 계십니까? 얼마에? 제가 열받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주 개인적인 애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못 팔게 자꾸 하잖아요.
올라가면 좋죠. 못 팔면. 못 팔게가 올라가면 좋은데, 막 빠지고 있는데, 전번이, 뭐, 희한한 소리니, 별 희한한 소리 다 하면서, 예? 단기 매매하는 애들은 매도하면 적폐니, 헛소리 삑삑 하면서, 그게 과연, 셀트리온 주주를 과연 위하는 겁니까? 제가 대묻고 싶습니다. 31만 5천원, 34만원. 31만원에 닥터케인 던지라 그랬습니다. 틀렸습니까? 빠졌어요. 안 틀려요. 왜? 저항이거든. 저항. 32만원도 저항입니다. 여기 저항이라고요. 저항. 못 넘어갔잖아요. 7, 8일이 올라가면 십몇 프로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합시다. 그럼 얼마가 올랐습니까? 5만원, 6만원이 올랐어요. 20% 넘게 올랐다고요. 단기적으로 여기 산 사람들 없을 것 같습니까? 기관 외국인들 던진다니까요. 여기 사도 십몇 프로인데 8일 올라가고 하는데 안 던진다고요? 주식 조금 할줄 알면 던지겠습니다. 여기 은봉 딱 떨어지잖아. 던진다니까요. 그 다음날 수도 보니까 헛소리 삑삑하고 결국은 빠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자 이야기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 볼까요? 여기 양봉이었거든요. 10월 5일 시장 판단을 해야 된다고. 시장 판단. 10월 5일로 한번 볼까요? 어딘가. 이날 아닙니까? 시장이 은봉을 박살나고 여기 2평선 모든 2평선 밑에 여기 달랑달랑 하고 있는데 산다고요. 그 전날 현금 100% 했습니다. 현금 100%. 그러면서 여기 전 세계가 버럭게 두드려 맞는 장에서 우린 다 피해냈다고요. 하루 피해 현금 확보했는데 올라간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씀드리죠.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다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해. 월드컵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통과되고 다 좋은데 다 필요 없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저는 그런 뉴스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갑니다. 왜? 아, 그러면 그 임상 실험 통과하고 뭐 매출이 얼마가 예상되고 하면 뭐 하냐고요? 빠지면 심하인데. 뭐만 생각한다? 여기 인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는지, 28만원과 27만원을 지지하는지, 그 다음에 돌파하는지만 신경 써라. 이야기했고, 빠질 가능성 더 높다 그랬습니다. 왜? 이걸 대박으로 깼고, 여기서 저항이, 양봉이 조금 나오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밑으로 처질 가능성 높다고 위험 관리해라고 그만큼 노래 불렀어요. 밑으로 확 처졌습니다. 이제 반등해서 다행입니다만, 어떻게 체크해야 되느냐? 26만원 잘 지지하는지 체크해야 되고, 여기 위에 28만 원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강하게 돌파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28만 5천 원 정도 위에 이 저항이거든요. 저항, 이거 전부 저항입니다. 이제 뭐가 저항이라고요? 이거 전부 저항이라고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전부 저항이라고요. 이거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게 이평선이라고요. 이해된다. 1번. 이게 다 저항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게 이평선이라고요. 그럼 이평선이 단순하게 그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이건 진짜 그냥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더 중요한 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요.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온다고요. 저항. 여기는 지지를 한다고요.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 여기를 지지한다고. 여기 수돗물 좀 하잖아요. 왜? 여기 저항받던 걸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를 한다고. 근데 지지가 힘없이 확 깨졌어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받을 가능성 높아요. 올라간다 해도 여기 위에 28만 4천원, 5천원 저항받을 가능성 높다. 그러면 집중을 여기 밑에까지 처지면 곤란하잖아요. 또 5% 또 그냥 또 두들 맞습니다. 241 이거 재빨리 반등했으니까 27만원 잘 지키는지. 27만원 여기 27만원 잘 지키고 올라가면 잘갈 가능성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가 막 26만 4천원 밑으로 깨지고 이러면 다시 추세 하락으로 완전 돌아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6만원 지지 못하고 빠지면 25만원까지 빠지고 그것도 못 지키면 23만원까지 빠진다. 근데 무슨 월드컵, 무슨 50만원, 무슨 100만원.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여기. 틀렸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라고요. 어저께 제가 조언을 좀 들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안 좋지 않을까요? 물론 조언으로는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념이 있습니다. 저한테 손가락을 밑으로 꼽든 댓글을 악성 댓글 달든 상관없어요. 결국은
제가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보다 제가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제 확률을 본인들이 검증해보고 맞다 싶으면 잘 참고하는 사람은, 잘 참고하는 사람은 이렇게 낙포 큰 걸 안 두드려 맞고요. 30만 정도는 무조건 던져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만약에 안 던지고 있었다. 25만원 같으면, 26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4만원, 5만원이에요. 몇 프로입니까? 그죠? 그거 안 두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마음고생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이 돈으로 말을 해준 거 아닙니까? 수익이 나든 손절을 짧게 하든 손실폭이 작든 그 다음에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것인데 못 던지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잡아낼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을 잡아내려면 공부를 하시면 돼요. 매매 포인트만 알면 잡아 들어가면 되는데 기계적으로 매도 포인트에서는 이거 매도 포인트 맞아요. 이거 5%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러면 2% 정도에서 끊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저항에서 두드려 맞고 있는데 시장도 안 좋은데 빠지는 건 자명한데 왜 들고 있냐고요. 재수라니까요. 이거 재수라고, 재수. 운 좋은 거라고요. 밑으로 뻥하고 5% 더 쳐졌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국이 안 좋아가지고 중국이 2% 막 올라가니까 재수빨 받아가 올라간 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더 쳐졌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6만원 지지 않은지, 잠깐만요. 이거 되는 마우스, 자, 표해드릴게. 닥터K는 섬세한 남자입니다. 여기 인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여기 인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 두 개만 딱 생각하시라니까. 현재는, 그리고 닥터K가 맨날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분석을. 여기 인근 못 넘어간다도, 어디 갔습니까? 여기. 여기 인근 못 넘어간다도 계속 맞췄어요. 그럼 닥터K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접근한다 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접근했어요. 그럼 여기 구간을 마음 안 졸이고 편안하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매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닥터K가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HLB에 대한 기가 막히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여기 깨지면 25만원 오고 25만원 오면 30만원 가고 그 다음에 뭐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60만원에서 45만원 빠졌으니까 15만원만큼의 폭이 있고 하락의 추세도 하락의 목표치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빠졌으니까 여기서 빠지면 이만큼 빠진다. 50만원까지 반등했으니까 15만원 빼면 35만원 온다. 내 같으면 35만원 사서 40만원까지 가는 거 보여드린다. 정확하게 갔어요. 여기 사서 55만원 간다 그랬어요. 55만원 찍었어요. 그 인근 가서 방송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정인들이 있고 방송이 다 녹화가 다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있게 그거 방송 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셀트리온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버스코 안 좋아요. 이야기는 합니까? 왜? 하락 추세.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제가 버스코 언급한 거 봤습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왜? 하락 추세. 안 합니다. 여기 반등 나온 거 강하게 먹는다고요? 그런 거 먹는 거보다 이런 거 먹으라고요. 이런 거 잘 잡아가지고 잘 가는 거 먹으라고요. 어떤 거? 이런 거 눌려줬다가 가는 거 이런 걸 먹으라고요. 훨씬 잘 갑니다. 훨씬 잘 간다고요. 훨씬. 밑에 바닥 끼고 있는 거 좋아하시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분 몇 분 계신데 충심으로 충고 드릴게요. 이거 바닥권 같죠? 이중 바닥 될 것 같죠? 반등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별로예요. 별로. 안 좋으니까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걸 들어가서 먹으면 얼마를 먹겠단 말입니까? 가는 척 하다 밀리면 작살납니다. 저점 깨지면.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철강주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야, SK이노베이션. 야, 끝내준다. 여기서 이까지 먹은 겁니다. 다시 들어가가지고 또 먹었어요. 끊고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 뭡니까? 그죠? 패스, 일단 패스입니다. 시장이 그래 흔들리는데 뭐 접근 못 합니다. S월드 마찬가지고. 좋다고 뽑아놨던 종목은 다 보면 빠져도 강력하게 들어올리죠. 그만큼 컨트롤하고 안 빠지게 하고 싶고 끌고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다고. 누구요? 외국인들이네. 외국인들 계속 사네요. 이해된다? 숟가락으로 꼽는다고요. 외국인들 들어오는데 왜? 자기들 빠져버리면 자기들 평균 단가 밑으로 쳐지면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걔들이 한두 달 안 끌고 간다고요. 6개월, 1년 가까이 끌고 간다고요. 그래가 적당하게 끌어당겨놔놓고 한 100% 수익 나면 그때부터 탁탁탁탁 던지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삼성전자를요, 닥터K가 분석해 놓은 거 있을 겁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기 가시면 분석해 놨습니다. 거의 퍼펙트입니다. 삼성전자도. 자, 이렇게 돌려낸 여기 시점에서 130만원대 살 수 있다 이야기했고, 끝내주고 갔죠? 여기 인근이 100만원 인근입니다. 기간 외국인 수급 보세요. 나중에 여기가 쭉 사먹었습니다. 100만원부터. 그리고 200만원 정도 가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280만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아니, 신나게 1년 동안 끌고 갔다니까요? 280만원이 같으면 100만원 기준하면 180%가 올랐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종목이. 기관 외국인들 안 팔 것 같습니까? 팔고 나니까 주가가 흔들흔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44,000원대 왜 또 사자 합니까? 월봉을 보면 44,000원대 살만한 자리거든요. 우리나라 1등 아닙니까? 그리고 분석 들어갑니다. 뭐?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봤어요. 그리고 시장 분석했습니다. 시장이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근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걸 포착합니다. 이런 인근에서. 그래서 지르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소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를 때는 질러서 끝내주게 먹고 피해낼 때는 손절 가볍게 하면서 피해내고 다 피해내고 전 세계의 폭락을 다 피해내고 다시 들어가고 또 먹고 나오고 이번에 조금 손절하고 나오고 그럼 누적적으로 플러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울 반도체 22,100원 CJENM CJENM 현재 별로일 것 같아. 처졌거든. CJENM 그리고 서울 반도체 CJENM 먼저 올렸네. 우리 또 양양이가 또 CJENM 좋아하잖아. 이제 내가 좋아 CJENM이 좋아. 아유. 아. 일단 뭐 장대 양봉을 세우니까 좋긴 한데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지금 접근하지 말고 올라타고 눌려주면 20일 지지되는 상황. 강하게 양봉으로 세 개의 이평선을 다이렉트로 돌파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고 거래량이 좀 작은 게 별로인 모습이고 여기 구간을 왜 기관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 수급이 기관이 받쳐준 종목이다.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이 미국의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보는 OTT 온라인 기반으로 동영상 보는 그것이 대세기 때문에 케이블 TV가 점점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지고 가격 경쟁에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한 2만원 3만원 하는 케이블 TV보다 넷플릭스가 한 9천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훨씬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있고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자꾸 신규로 증가한다 가입자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고 그러면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동영상 봐야 되니까 제작하는 제작사들 여기 보면 엔터주의 강세가 이유가 그런 겁니다. K-POP, BTS는 내보다 BTS는 더 좋아하겠지 설마. 그건 내가 용서해줄게. 어쩔 수 없다. 자, 이런 JYP라든지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 제작하는 제작사 스튜디오 듀얼곤 J-콘텐트리 그 다음에 예능 방송 등 콘텐츠 제작하는 CJENM 이런 업종들이 앞으로 메리트가 있다는 거에는 동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장이 흔들림 심하니까 올라갔다가 눌려주면 단기적으로는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이니까 지금 쉽게 접근해봐야 크게 상승폭 얼마 없다. 여기가 저항이거든. 올라갔다 눌려주면 단타로 들어갔다 팍 치고 나오고 이러면 모르겠으나 굳이 좋은 종목들 많은데 추세 박스권 추세인 거 할 필요 있겠냐 이런 생각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OTT 온라인 기반으로 지금 대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이란 거는 핸드폰 요새 화면도 크고 화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주들이 각광을 받는다. 주도주다. 5G를 통해서 특히 U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드론 운용에 U플러스 5G가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AI 요새 보면 뭐 카카오라든지 여러 가지 유플러스나 이런 데 보면 말로 막 하면 알아서 막 제어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5G가 상당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갈 거기 때문에 드론이나 이런 게 상당히 더 보편화 될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신주가 주도주라는 데는 저는 확신이 있고 그것은 추세가 말을 해줍니다. 주도주 맞아요. 끝내주고 갑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가 주도주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강력하게 반등 시도 넣고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는 조짐이 있고 수주 소식이 있다. 그런데 개떡 같은 뉴스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연락이 오를 때는 뭐 유가 이야기를 안 하더니 유가 며칠 내렸다고 이거 내리는 이야기에 대한 뉴스를 유가가 내려서 주가가 흔들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어제 방송 리바이벌 해드리죠. 주가가 그러면 연락이 오를 때는 연락이 이렇게 오를 때는 현대중공업이나 이렇게 빠진 거는 그럼 유가가 올랐는데 왜 빠졌는데 그러면 뉴스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을 하고 싶은 건지 쓸 게 없으면 죄송합니다 쓸 게 없네요 하든지 말장난도 아니고 그냥 내키는 대로 싸 질러내면 그거 보고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말이죠. 흥분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글을 끄적거리기를 바랍니다. 하나 에어스페이스 어저께인가 남겨놨는데 모르고 넘어갔더라고요. 잠깐만요. 그 전에 서울 반도체 예전에 관심도 있었던 종목인데 추세가 옛날에 봤을 땐 안 좋았는데 이젠 돌아섰는가 한번 봅시다. 또 김여사님이 요새 공부가 많이 됐기 때문에 택도 아닌 건 이야기를 안 하죠. 그죠? 여전히 그러니까 택도 아닌 건 이야기를 안 해요. 일단은 여러분 하락 추세 막 돌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택도 하는 게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닥터케이 뺀 게 이유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잠깐 넣어놨다 이렇게 하락 추세 이렇게 막 그리면 한다 그럽니까 안 한다 그럽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쓱 돌았으면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정도로 모든 하락 추세 다 돌려냈어요. 상승 초입이 못 따라가고 눌림목 좀 갈 수 있는데 가도 위에 마지막 저항선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면 좋긴 하겠으나 시장 상황도 좀 거시기 하고 지금 당장은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처져버리면 또 흔들흔들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일단은 관심만 가지시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는 거 접근하셔라. 그러면 야 여기서 지금 사고 나오면 더 이득 아니냐? 아니에요.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돌파하고 돌파할 때 샀는데 물론 단타가 가능하면 가능하죠. 밑에 쳐진다 싶으면 잽싸게 끊어내는 우리 지우 선수처럼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미련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못 끊어내면 밑으로 출렁출렁하면 손실나는 겁니다. 꼭대기에서 잡았기 때문에 비교적. 그러나 돌파하는 거 패스하고 밑으로 딱 눌려주면 비빌 언덕이 생긴다고요. 이평선들 다 돌아내기 때문에 여기가 강한 지지권으로 바뀝니다. 저항권에서. 모든 게 다 매치되잖아요. 돌파 위에 눌림목 주면 딱 살 수 있다. 그것을 노리시라. 정리해드립니다. 22,000원. 700원. 그리고 하나. 이거 지금 앞에 장애물이 많아가지고요. 예, 까지 지금 나오겠지. 비슷하네요. 정과 동입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정과 동. 하락한 추세 돌려내니까 좋긴 한데 자, 마지막 이평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거 보고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들어가자. 이 이평선 다 돌려내는 거 보고 자, 최근에 기관에 관심은 있네요. 상업 서비스 뭐 하는 회사죠? 에어로스페이스 정밀기계 엔진 장갑차 대공 하나가 방산 기업 아닙니까? 그죠? 화약 그죠? 국외통인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좋긴 하나 시간은 엄청 걸립니다.
이거 보세요. 전부 저항입니다. 전부 저항. 그죠? 그래서 바닥권 맞긴 하나 그런 것보다 잘 가는 거 붙들어라. 잘 가는 거. SK텔레콤 이런 거 잘 가는 거 시원시원하게 가지 않습니까? 눌려주면 이런 거 접근하기 훨씬 나아요. 더 좋기로는 여기 27만 5천원 안 깨지면 좋겠고 여기 정도 살 수 있어요. 26만 5천원. 그죠? 푹 하고 또 빠지면 단기 박스권 매매 가능합니다. 그게 훨씬 수익률 잘 난다. 강조합니다. 자, 새로 보이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죠?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딱 해야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기준이 생기면요, 그 기준대로, 그 기준, 아, 발음 안 되네. 기준이 생기면 그 기준대로 실천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주식상처부 탈출 팁 1. 뭡니까?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할 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모든 종목이 다 적용돼요. 우상향할 때 사라. 그렇게 하잖아요. 자, 짧게는 이렇게 돌파했어요. 조금 더 길게 보면 이렇게 돌파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3개 이상 4개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수 있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20일 돌파했잖아요. 그죠? 돌파하고 눌려줄 때 삽니다. 그게 닥터K 생초보 탈출 팁 2. 1은 우량한 종목을 언제? 우상향으로 돌려내는.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우상향할 때 이평선 20일 지지권에서 사면 목표치 큰 거는 목표치 큰걸 잡아라. 그게 1이고요. 대전제입니다. 세부적으로 그 모르겠다. 2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우상향입니다. 그 대신에 우상향한 종목을 20일 올라탈 때 여기 우상향 맞죠? 20일 올라탈 때 사고 20일 깨질 때 던집니다. 여기 던졌어요. 그죠? 수익이죠. 다시 올라탔어요. 다시 삽니다.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올라타면서 빠지면 무조건 던집니다. 여기 가서 딱 청산합니다. 그죠? 또 수익입니다. 또 수익. 올라탔죠? 또 삽니다. 깨질 때 깨져봤자 얼마 안 깨진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올라탔으면 또 수익이에요. 또 수익. 그러면 이거 다 패스, 중간에 패스하려니까 토해내는 것들이 있거든. 이거는 비교적 많이 안 토해냈는데, 토해내는 거 있어요. 그거를, 막아내는 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3 아닙니까? 목표치 인근까지 갔는데, 5일선 깨는 장대 음봉 쓰면 매도 시그널, 이거 매도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2하고 3하고 같이 거의 결합된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또더 잘하려면, 목표치 인근까지 오고 난 다음에, 자꾸 윗꼬리 달고 볼린저밴드 삐져나오고 하면 선제적으로 일부 던질 수 있다가 주식 생초보 탈출 T4와 볼린저밴드 적용한 거5 같이 되는 겁니다. 얼마 좋은 겁니까? 그러면 지금 간단히 접목하는 건데 주식 생초보 탈출 팁6 엘리어트 파동 5파동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하락 A, B, C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꼭다리에서 잡지 마라. 추격 매도 금지 기법. 추격 매수 금지 기법. 1, 2, 3, 4, 5, 5파.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눈에 보이게 딱 좋게 나와있어요. 그 위에 여기 A, B, C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 선다고 쫓아가지 마라는 게 닥터K가 또 드리는 하나의 팁입니다. 꼭대기지 않습니까? 얼마부터 올랐다? 5파가 진행됐다는 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 2만 원대에서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여기가. 그죠? 근데 여기 얼마입니까? 9만원 같으면 그냥 9만원 칩시다. 2만원 빼면 7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3.5배가 올랐어요. 얼마를 먹겠다고 들어간단 말입니까? 잘못 들어가서 여기 깨지면 던지면 되는데 못 던지니까 어떻게 된다? A, B, C로 팍 빠집니다. 소탐대실이라고요. 먹는 거 찔끔 깨지면 작살. 고점에 추격 매수를 막아주는 기법. 주식 생초보 탈출 팁 7. 하락 낙폭 센 종목. 근냥 말고요. 끝내주게 가던 종목이 끝내주게 갔거든요. 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뭐지 했습니다. 끝내주게 갔어. 이게 갑자기 낙폭 심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목표치 딱 선정해가지고 하락 목표치 딱 넣으면 낙폭이 크기 때문에 급락 9천 양봉 스타일로 여기 양봉선에 딱 들어가면 단기 급등 먹을 수 있다. 이게 또 6, 7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8, 90은 매수, 외국인들, 기관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시장 바닥 잡아내는 거, 시장 바닥 잡아내는 거는 여기 인근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가 슬슬 잡히면, 아, 시장 바닥이구나. 시장 바닥이구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2, 선물, 외국인 선물 매수세에 따라서, 매도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 98%가 움직인다. 그게 10이고요. 주식상처부 탈출팁 11. 콜옵션 개인이 사면 주식 내려간다. 주식상처부 탈출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주식시장 안 빠지고 올라간다. 안 빠지고 올라갔던 지점에서 풋옵션을 보게 되면 개인이 100억씩만 사도 주식시장 안 빠진다 그러는데 보십시오. 100억, 780억, 86억. 그래서 여기 반등 넣은 거 먹었습니다.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채팅방 인원들 다 들었을 겁니다. 100억, 100억만 넣고 200억 정도만 돼도 되는데 얘들이 미쳤는가 보다. 반등 넣을 것 같아. 다 싫어. 그래서 그 다음날 한번 끊어먹고 축소했다가 시장 흔들리니까 다시 다 싫었는데 이번에는 먹은 것도 있고 못 먹은 것도 있고 반반 정도입니다. 그죠? 됐지 않습니까? 이 수시기 장에 풀베팅을 몇 번이나 해가지고 먹어내고 이 하락폭 다 피해내고 공부해보십시오. 기준을 세워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 책 한 권 안 보셨습니까? 그럼 정말 안 된 거고요. 책 한 권 보신 걸로 책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분 많으세요.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보시라니까요. 뭐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 보시라니까요. 1박 2일 강연에 잡혀있는데 저 같으면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오겠습니다. 장사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15만원이 이거 가격이 안 맞아요 사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펜션에서 밥 먹고 고기 먹고 강연에도 가는데 뭐 15만원이 그게 비싼 겁니까? 그죠? 10년 전에 저는 분명히 50만원 이상 주고 갔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먼저 공부해 보십시오.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먼저 공부하시고 주식 기초 강의 찬찬히 보십시오. 다음에 책을 낼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전 강의 이거 보면서 주식 기초 강의 보면서 책 같이 보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 만들 생각 있어요. 여러분들 후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박수 많이 쳐주셔야 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닥터K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다 돌아갈 겁니다. 해주시는 만큼 공부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20일 올라타는 거 하나,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면 던지는 거 하나, 그거 하는데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딱 적어 놓으십시오. 우상향하는 거 20일 올라탈 때 사고 20일 빠질 때 팔아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수익 났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초등학교만 나도 할 수 있겠습니다. 틀렸습니까? 내가 못 지켜서 못한다니까요. 내가 못 지켜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쉬운 거를 못 지키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가 더 필요하고 더 세기를 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면 이제 하나하나 추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뒤에 이야기했던 것들. 아, 상관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채팅방 인원들 더 추가할 때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 전하는 전하준님 맞죠? 맞으면 맞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바뀌었지? 전하 이렇게 이야기 듣고 싶습니까? 전하 바시오서 바시없어서 이러면 이렇게 듣고 싶어요? 아유. 아 손도 아프고요. 저 손목 터널 증후군 있거든요. 저 고생 좀 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다가 집 다 날리고 병신짓 하다가 집 다 날려먹고 고생 좀 했어요. 마트 가니까 사람의 그 레벨 뭐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접 좀 받는 자리에서 바로 최하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냥 저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근무하시는 분이 하급이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바로 아저씨 이러면서 뭐 완전 일꾼 취급 딱 해버리대요. 진짜로 야 레벨 좀 있게 있었거든요. 살았거든요. 와 아니 그러면서 온갖 무거운 거 다 들으라고 그래요. 술, 쌀, 배추, 소금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요?
제가 손 한번 만져보셨던 분 계실 겁니다. 손에 굳은 살 하나 없습니다. 솔직히 버들버들한데 손목이 다 나갔어요.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 가지고 있는 분 있죠? 일 많이 하신 분들 찌릿찌릿찌릿 아무것도 못해. 나중에 지금도 좀 아파요. 핸드폰 좀 손으로 잡고 있다든지 좀 무거운 거 조금만 들고 이러면 손이 아파요. 안 나요. 이거 잘 안 났습니다. 이거 그거는 성진이가 잘 알겠지. 수술방에 있는 사람이니까. 손목이 터널 증후군 이게 잘 안 났거든. 와 진짜 아파. 지금도 우리 애 아파요. 수술 안 했지. 그러니까 아파. 조금만 무리하면 아파 그냥. 지금도 손 아파요. 양쪽 다. 아유, 대접받다가 치킨 집 한다. 아니 병인님 근데 사진 보니까 조금 귀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뭐 그냥 하는 이야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귀티가 좀 있어요. 얼굴 딱 보면 아 손 아파. 진짜 손 아파 지금. 와 그러면서 얼마나 구박한 줄 압니까? 여러분 종목 이거 하나 보고 안 보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부끄러운 무릎쓰고 제 과거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집 날리고 개폭망해가지고 인생 희한하게 꼬이지 마시라고요. 제 부끄러운 과거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잘한 거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또 한 시간 가네. 그죠? 밥 먹고 난 다음에 밥 먹는 것도 엄청 눈치 주고요. 경이 있냐? 누가 내처럼 데리고 댕기면서 점심에 회 먹이고 점심에 곳곳에 댕기면서 맛있는 거 먹이고 누가 그렇게 하냐? 복 받은 줄 알아라 진짜로. 우리 점심때 회 먹으러 다닙니다. 물론 제가 먹고 싶어서 가는 게 더 크지만 메뉴도 골고루 맛있는 데 먹으러 다닙니다. 점심때 복국 먹으러 다니고 회 먹으러 다니고 고급 많이 먹으러 다녀요. 여러분들 직장인들 20분 만에 급하게 밥 먹고 들어가신 분들 많죠. 조금 늦게 하면 눈 탁 눈초리 이상하고 많죠. 밥도 저게 쇼핑몰이나 큰 데 있는 사람들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눈치 줘가지고요. 예? 야 그래가지고 정말 눈치 주고요. 이왕 통닭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술 간단하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치킨집에 알바하러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알바하러 갔는데 아니 매니저라는 애가 하나 딱 왔어요. 그 사람들 바보죠. 제가 딱 첫 번째 배달 알바 가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약도 전부 다 프린트 다 해갔습니다. 왜? 아파트가 1, 2, 3, 4, 5, 6 이렇게 제대로 됐으면 좋은데 병인님은 잘 아시겠지. 아파트 희한하게 해놨는데 많거든요.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몰라요.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딱 프린트 해가지고 사장님 이거 참고로 해보시죠. 이거 아파트 몇 동 딱 있습니다. 가기 전에 딱 눈으로 한번 보면 도움될 거니까 아파트 그 배달하는 애들 다 한번 봐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하나씩 카피해가지고 제가 오겠습니다. 그 벽에 딱 붙여놓으면 얼마나 도움 됩니까? 거기에다가 손님 오면요 다른 배달하는 애는 앉아가 가만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구석이 찌그러져가지고 저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서 오십시오.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그냥 매니저예요. 왜?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뭘 하든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내 거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합니다. 내가 경영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영자이지만요 그것이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손님 들어오는데 가만 앉아 있습니까? 노! 일로서가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앉으시겠습니까? 캬. 그런데 매니저란 애가 한 명 왔어. 와가지고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아니 10시까지 밤 10시까지 배달하기로 돼 있었는데 쉬지 말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아 진짜 특별한 일 아니면 제가 안 쉬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쉬지 말해 웬만하면. 그리고 쉬어도 없대 그것이. 급여 원래 쉬면 그 주휴수당 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뭐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9시 반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9시도 아니고 9시 반에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30분이라도 아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참 한심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알겠다고 갔어요.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이제 점심 저녁 때 밥 조금 그거 뭐 국밥 비슷하게 말아주는 거 그거 있었는데 밥은 집에서 먹고 오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걸 알았다고 내가 그만둔다고 딱 그만뒀는데 걔들은 바보지 된 거죠. 예? 자기들 제가 배달 가면 일일이 인사 착실하게 하고 배달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에 또 이용해 주십시오. 바보. 최저 시급 주면서 매니저 하나 놓친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푸대접합니다. 대번 약간 30분 태클 걸었다고. 예?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 집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요.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30분 그거 아껴가지고요. 아이고 바보지 바보. 참. 양이 와 6개월. 제가 보기엔 그 사장님이 경영을 몰라요. 치킨 튀기는데 3명 들어가 있습니다. 와 그래 뭐가 남습니까 도대체. 달새는 또 최고 좋은 상가 자리에 딱 잡았어. 1층에 사거리 1층 얼마 비쌉니까. 달새가 300이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통닭 팔아가 얼마 남는다고. 통닭은 솔직히 후미진데 있어가지고 배달만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크게 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통닭 튀기는데 3명 들어가 있어요. 배달하는 사람들 두세 명 있죠. 아이고 뭐 팔아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겠더라고요. 얼마 남는다고. 그죠. 부자 아닙니다. 그 사람 무슨 출신인지 제가 알거든요. 별로 안 좋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헛바람 들었는지 하나 더 주고 한다 해서 샀는데 아마 망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망해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디 사는지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격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리얼하게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냥 동네 마트에 그냥 조그만 그 치킨하고 떡볶이 팔던 아주머니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파트 이름 되긴 싫습니다. 그게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 옆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 더 한다고요. 하나 더 제대로 못 내면서 하나 더 한다고요. 아이고.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통닭과 이슬이. 보성록 녹차님 공부 좀 하시겠습니까? 채팅방 오시면 열심히 하실 겁니까? 공부는 왜 안 하십니까? 공부하시고 밑에 댓글 남기시면 초대합니다. 이제 공부 안 하는 분 절대 초대 안 할 겁니다. 아 손이야. 그래서 이 종목 하나 보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생각 진짜 중요합니다. 이 주식이 뭐 기술 게임인 것 같죠? 아닙니다.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 게임. 던져야 될 때 던져내는 사람이 이기고 사야 될 때 사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나머지는 좋게 다 포장된 겁니다. 나머지 다 좋게 포장된 거라고요. 자본주의 꽃이다 어쩌다 맞긴 맞아요. 이런 거 팔아야 될 텐데 사가요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아는 사람 지인이 여기 사가요 그런다고요. 얼마가 올랐습니까 셀트리온. 10% 빠지고 있는데 사가요 그럽니다. 그래 내가 물어봐라 그랬어요 요새. 그래 자기는 안 빠지면 수익 안 나면 절대 안 팔거든요. 그 사람 망한다고 제가 분명히 공언을 했어요. 악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장 안 좋아지면 무조건 망한다 했는데 그래 내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 잘하고 있냐 이러니까 별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잘하고 있으면 수익 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별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깨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안 던져요. 그것도 꼭대기만 따라가면서 그것도 꼭대기만 막 따라다니면서 절대 안 팔아요. 손실 보면. 그 사람 누군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산 사람입니다. 4,400원에. 여기서. 5,000 얼마 갈 때 못 팔아내고 그냥 2,600원에 팔았답니다. 닥터케이는 여기서 2,600원에 사면 된다 해가지고 3,000원인 건가 팔아내고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잡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공하겠습니까? 절대 성공 못해요. 잠시보관이에요. 잠시보관.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잠시보관이에요. 틀렸습니까? 제 이야기가.
자, 오늘도 또 톤이 강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충심으로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이 돈 벌고 여러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맙다는 말을 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저한테 도움 되는 건 없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후원하시면 후원해 주시면 저한테 도움 되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하는 방송량에 비해서 뭐 그만한 가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내일 긴장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일 긴장 계속 하셔야 되고 양봉을 박으면서 일단 이중 바닥 형식으로 가려면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잘 모르겠냐? 야간장에서 미국도 혼조세고요. 야간장에서 벌써 빠지면서 시작했어요. 0.34 빠져가 시작하는 게 아주 당연한 상황이고요. 그 빠진 것 때문에 개인들이 하락 쪽으로 베팅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해서 코스닥에서 매도세 넣으면 기관의 호응 살살 받으면서 시장 안정세 그대로 여기를 깨기 싫어한다는 건 어느 정도 눈치챘으니까 그나마 하단을 지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명 하방경직성이라 그러죠. 하방경직성. 밑으로 더 이상 좀 빠지기 싫어하는 거. 그렇지 않고 자꾸 상방으로 개인들이 사고 선물을 자꾸 윗방향 사고 하면 밑으로 여기를 깰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더 위험해진다. 또 하나 체크리스트, 상해 종합이 깨지는지 상승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가늠자예요. 우리나라가 반등을 하는지 못하는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상해 종합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비중 제법 높아요. 미국하고 미국 중국의 그늘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일요일인데 제법 또 많은 이야기들 말씀드리고 재밌게 방송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제 충심을 잘 좀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주말이니까 나들이 잠깐 갔다 오시고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 일정 쫙 있고요. 자, 토요일 하루 정도 쉬고 계속 방송합니다. 오후 9시 하는 건 당분간 화요일 목요일 정도만 한번 해보겠다. 그거를 마음을 확실하게 먹으면 옆에다가 확실하게 고쳐가지고 적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까지는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안 눌러주시고 하니까 제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 모든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오후 9시까지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밥도 간단하게 먹고 딱 들어와야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야 될 만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는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한 애정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주위에 주식 무료 방송이니까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저는 자신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하락장을 잘 버텨내면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소극적으로 잘 이겨내시면 나중에 상승장 가면 충분히 그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공자의 반열에 우리 같이 손잡고 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고 싶습니다. 자, 주변 지인들에게 SNS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날렸던 분들 또 날리세요. 안 친한 패친들 못 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좋아요. 그리고 달러 표시로 되어 있는 슈퍼챗으로 닥터케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닥터케에게 힘이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주식 생초부 탈출 팁 아까 모음 그거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다방 조금 더 유지하도록 할 겁니다. 자,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